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네, 중3 네, 70점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거는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활용 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이 활용 문제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다 이제 뭐 1학년은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뭐 부등식 또 연립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렇게 이제 다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가고, 또 이제 어떤 좀 진도가 빠른 학교들은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2차 방정식의 활용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를 푸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김경미 선생님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잡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미지수로 우리가 놓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식을 세우죠. 네, 식을 세우고, 네, 세 번째는 푼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검산. 그래서 이제 이 활용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잘 읽어라. 보통 애들이 이런 활용 문제들은 문제가 길고 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충대충 막 읽고 자기 멋대로 풀려고 하는데, 네, 이제 문제를 잘 읽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미지수를 뭘로 놓을지 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카드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의 짧은 변의 길이를 이제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식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우리가 식을 그 활용을 풀었던 문제들을 좀 풀리면서 그렇게 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활용에서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든지 아니면은 근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식만 세우게 되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분 놓고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카드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카드에 가로의 길이를 이제 X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네, 그러면은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고 이제 해보면은 요 가로의 길이가 이제 카드가 6장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죠? 양상준 선생님? 네, 이제 가로의 길이가 네, 6X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변에서 우리가 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기 때문에 Y. 그러면은 이제 전체 길이에서 네, 전체 길이 네, 6X에서 요 18만큼 빼면은 우리가 요 세로의 길이에 대한 식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경미 선생님 이 Y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네, 6이죠? 네. 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1440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9장의 카드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면은 이제 가로의 길이가 한 장의 가로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X 곱하기 2X-6 이 카드가 총 네, 9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요 가로 이제 긴 변의 길이가 18cm인 네, 이 카드를 더해주면 144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하는 것은 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개를 해보면 네, 2x 곱하기 9. 네, 식을 간단하게 변형시키기 위해서 먼저 네, 나눗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로 나눠주면 9, 1은 9, 9, 6에 54. 네, 그러면은 식을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가 네, 160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4x 160은 0. 네, 그러면 또 2를 다시 나눠주면 10은 네,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네, 네, 8하고 10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8 또는 네, x는 10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그냥 답을 쓸 때 x는 10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서술형에서는 이제 요 두 가지를 모두 구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의 값은 이제 가로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네,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